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 영상 뭐 텃밭 농사 이런 것보다 시골 빈집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또 저희 그 시골 동네에 있는 예, 이 마당이 아주 넓은 그런 집입니다. 집 빈집입니다. 빈집 하나를 구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집도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몇 년 비어 있는 집이었는데, 예, 뒤에는 대나무밭이 이렇게 쫙 있고, 이집 주인이 저희 동네 형이죠. 동네 형님인데, 예, 지금 부산에서 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은퇴를 안 했는데, 은퇴를 해도 제 생각에 여기 내려오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1년에 한두 번, 세번 정도 내려옵니다. 설 추석, 성묘, 벌초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데, 이 집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외양간도 상당히 옛날부터 소도 많이 키우고, 닭도 키우고, 뭐, 예, 염소도 키우고 막 했습니다. 예, 이 집을 안 팔고 계속 빈집으로 놔두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형님한테, 이집그 주인인 형님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참, 뭐,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만은,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 동네 계속 흉물스럽게 남아있고, 빈집으로 밤이 되면 어슬슬하거든요. 그래서 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안 팔리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 방치 수준이죠. 이대로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집은 뭐 옛날 여기 보면 구경을 좀 하고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안 파는 이유에 대해서 예, 옛날 시골 이런 똥장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래됐죠. 한 최소 30년 이상 된 물건들인데 요즘 이런 거 보려면 뭐 박물관이나 가야 되겠죠. 예, 여기 푸셋이 화장실도 있고 예, 푸셋이 화장실인데 안에 큰 똥단지가 묻혀 있습니다. 예, 쟁기도 지금 여기에 놔뒀는데 요즘은 소들이 일을 안 하고 놀죠. 먹고 자고 놉니다. 그 살만 계속 찌우고 마블링만 늘리는데 실제 옛날 소들은 일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농 갈고 밭 갈고 막 소도 몸살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소들은 뭐 비만 소죠, 비만. 초고도 비만입니다. 예, 여기 외양간인데 예, 옛날에 소하고 염소 이런 거 키우던 공간입니다. 예, 옛날에는 참 집집마다 가축을 다 키웠죠. 여기는 창고인데 예, 농기계 같은 걸 놔둡니다. 옛날에 저거를 풍구라고 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그 곡식 쭉정이 같은 거를 날려보내는 예, 그런 농기구입니다. 이게 풍로라고 합니다. 풍로. 힘차게 돌려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나오게끔. 예, 옆에 이제 지게도 있고 예, 지게가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예, 요새 뭐 지게 쓰는 사람은 없죠. 예, 저 안쪽에 보면은 그 쌀이 나무로 만든 그 경상도 지역에서는 바자리라고 하는데 예, 그런 바자리도 있고 이런 물건들이 옛날 그이집 주인 형님이 뭐 어릴 때 쓰시던 물건이죠. 젊었을 때 쓰던 물건들이 아직 많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 지게도 예, 철제로 해가지고 절대 썩지 않는 예, 튼튼한 지게가 있습니다. 여기는 광인데 예, 광에는 주로 이제 곡식이나 뭐 먹을 것들 이런 거 넣어두는 창고죠, 일종의. 예, 잔물쇠로 잠겨져 있어가지고 요 위에 틈새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예, 안으로 쭉 보니까 겨우 보이더라고 이렇게. 예, 안에 보면 항아리도 있고, 예, 옛날에 이제 이런 데 항아리 안에 곡식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예, 먹을 것들 이런 것들, 예, 저기 선반에다 올려놓고 이랬죠. 옛날에는 뭐 제사하고 이런 거 음식하고 하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런데. 창고 이런 데다가 음식도 놔두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장독대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물쟁이들이나 엿장수들이 다 훔쳐갑니다. 실제 옛날 항아리 이런 거좀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 오래된 항아리 막 진짜 50년, 100년 된 이런 항아리들
다 훔쳐가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도가인데 예, 시골에는 좋은 게 이제 바깥에서 이제 농사 일하다 보면 발도 씻고 손도 씻고 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죠. 예, 대청 마루인데 앞에는 이제 유리창으로 해놨고 겨울에 춥다 보니까 옛날 전통 문살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 오른쪽에는 지금 부엌방입니다. 부엌하고 그 방이 또큰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이 집을 안 파는 이유에 대해서 그 형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집을 이렇게 쉽게 팔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내 어릴 때 추억이 묻혀 있는 이 공간을 남한테 주거나 없애버린다는 게 정신적으로 보면 나중에 공허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 되는 내 고향집을 판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내가 사용한 물건, 아까 보셨듯이 그런 농기구들, 그런 뭐 화장실들, 이런 데 온갖 추억이 다 묻어 있는 그런 물건이나 장소인데, 그걸 예, 없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 팔지를 못한다. 예. 그리고 뭐 당장 진짜 빚에 엄청 쪼달리고 이러면은 뭐 팔겠죠. 근데 뭐그 정도 아니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일단은 놔둡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그 형이 여기 와서 살 거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에 이렇게 은퇴하고도 이렇게 내려와서 사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농막 정도 이제 이 집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 살지는 못하고 이제 농막 같은 거 스틸하우스 같은 거 만들어서 주말에 잠시 왔다 갔다 자기 논밭 있는 거 농사 짓고 이런 그거 왜안 오냐면은 이 집을 손을 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최소한 기본적으로 겨울에 안 춥게 하려면 집 전체에 보온재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은 추워서 보일러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은 단열 시공을 제대로 하려면은 1,000만 원 듭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단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배도 새로 해야죠. 도배도 이거 하려면 한 200만 원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뭐 보일러도 오래돼서 낡았으니까 새로 바꿔야 되고, 가스레인지도 바꿔야 되고, 부엌의 가구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뭐 에어컨도 한대 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천만 원 들어갈 바에는 요새 보면은 그냥 스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농막. 요새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 2천만 원 되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멋있게 화장실까지 다 딸린 그런 스틸하우스 한 6평짜리 이런 거 사면은 부부 둘이 와서 저 농사 짓고 뭐 하면서 묵고 자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 에어컨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 원 들여서 그리 하기도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아줌마들이 여기 시골 안 내려올랍니다. 왜냐하면 살기 불편하거든요. 겨울에 춥고 벌레 많죠. 실제 시골에 진해 다니죠. 뭐 벌레 온갖 벌레 다 옵니다. 막 청개구리도 기어들어오고 막 유리창에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여자들 그런 거 보면 경악을 하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안 내려오니까 남자도 또안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농사를 짓더라고 스틸하우스 같은 데서 그냥 새 건물이죠. 거기에서 짓고 하루 이틀 뭐 거기서 자고 대부분 도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전원 생활을 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자기 고향이지만은 살지는 않지만은 이걸 수리하자니 돈이 엄청 듭니다. 2천만 원 들고. 야, 그리고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넣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월세를 주는데,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골에.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그럼 1년에 봐야 180만 원밖에 안 되죠. 10년을 해야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집 수리 한 2천만 원 비용이 한 12년, 11년 돼야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겁니다. 뭐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받을 수 있으면은 2천만 원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실제 월세가 손에 시골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 주면은 20만 원도 못 받아요. 한 15만 원 받습니다. 이 넓은 집을 한 180평, 190평 되는 집을. 그래서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이 집주인도 월세를 놓으려고 해도.
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함안군에서 이런 집을 이제 함안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농부들한테 아주 싸게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군에다가 이제 이 집을 이제 매도를 해가 팔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팔지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옛날 추억이 어린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쉽게 군에다가도 팔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나의 어떤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시골에 지금 함안군 인구가 한 5만 명 되는데, 옆에 의령군은 2만 5천밖에 안 됩니다. 산청도 한 3만 명밖에 안 되고, 보통 군 단위가 3, 4만 명 인구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이제 인구를, 젊은 인구를 많이 유치해가 또 애를 낳고, 그러면 인구가, 군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막상 저희 사촌 형님이 군청에 다니는데도 이런 집을 군에다가 군에서 이제 팔아라. 군에서 이제 이걸 리모델링해서 임대사업 하겠다 하는데, 십중팔구는 파는 사람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군에서 하는 사업도 상당히 애로워 있고, 여러 가지로 농촌 인구 줄어드는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저희 동네 요 예, 빈집 소개 구경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